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왜? 세알람입니다. 얼마나 깜짝 놀라셨겠어. 아, 그런가? 흉측한 게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흉측하지는 않지 않나, 내가? 보기 안 좋은 게. 자, 오늘은 오랜만에 날씨가 해가 떴어요. 해가 떠가지고 세차를 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미국에 있는 구독자분이 한 분 계세요. 그렇지.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댓글에 왜? 벌이. 아, 벌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아, 그럼 안 되지. 그럼 안 되잖아. 그럼 안 돼, 그럼 안 돼.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어, 그럼 안 되지. 어. 자. 까먹었잖아. 아, 맞아. 어느 날 그 세차용품 한번 보내주고 싶다. 이렇게 남겨줬어요. 그리고서 며칠 있다가 저희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가지고 또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세차용품을 진짜 보내줬어요.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지금 굉장히 많고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있는 우리 유튜버 구독자분이 보내준 제품을 오늘은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제품 이름이 더 라스트 코트라는 제품인데 일단 이거는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없는 그런 제품이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뜨끈뜨끈하고 핫한 아이템이라고 해요. 나 이거 리뷰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뭐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 없더라, 이건 진짜 없더라. 우리나라 한글로 된 건 일단 없습니다. 일단은 이걸 언박싱하는 시간에 가져볼 거예요. 그치, 그리고 또 언박싱 하려고 또 칼이 있어야지. 칼 주세요. 칼 필요하지. 좋아! 이 정도는 돼야 언박싱을 하지. 아이씨. 날 있는 거 아니죠? 아니죠? 언박싱을. 나를. 이런 걸로 해도 멋있지 않나? 한번 하실? 죄송. 야, 우리가 세차용품을 사다 못해 이제는 이렇게 미국에서 날라온 걸 또 써보게 되네. 그러니까 국내에 없는 이런 제품을 또 어디서 써봐. 10일 동안 날라왔어요, 10일 동안. 아. 멀리서 날라왔어. 터지진 않았나 몰라. 열어볼게요. 아, 좋았어. 이건 네 선물이요. 우선은 티오 세알람에서 다행히 한글로 된 편지가 있습니다. 영어 아니요, 영어 아니요. 나 긴장했네. 캘리포니아에서 날라와가지고 이거. 영어 써 있는 줄 알고 긴장했잖아. 안녕하세요, 세알람. 리겐슬릭의 조셉입니다. 우리 그 구독자분 채널 이름이 리겐슬릭이에요. 저희가 띄워드릴게요. 리겐슬릭. 항상 유튜브 영상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이렇게 저에게 좋은 분들과 대화도 나누게 되고 디테일링 하는 것에 대해 힘이 납니다. 뭐 이런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 제가 아는 바로 새알람 유튜브가 아마도 이렇게 돼 있다고? 읽어봐. 한번 읽어봐봐. 나 다 이해했어. 이런 식으로 다 영어. 프로모션. 예스. 일단 첫 번째가 라스트 코트예요. 이게 메인 제품 같은데 탈지 상태로 도장면을 발랐을 때 6개월 정도 보호막이 생긴대요. 퀵 디테일러 개념인데 6개월이라고 해요. 이래서 좀 이슈가 있나? 라스트 소프. 이번에 카샴푸인데 되게 진해 보인다. 찐득찐득. 그게 뭐야, 엄청. 뭐 폼렌스로도 되고 카샴푸로도 되고 왁스 코팅에 전혀 협치 않고 때도 잘 빠지고 카샴푸 자체에 세라믹 코팅이 들어있어서 그냥 탈지 상태에서 샴푸 사용하면 세라믹 코팅층이 생긴답니다. 코팅층이 생겨버리는구나. 세라트림 누구요? 세라트림 이거야, 이거. 이거 좀 신기해요, 작업이. 바르고서 5분에서 20분 동안 버핑을 하는 게 아니라 경화시켜 내비두는 거예요. 내비둔 다음에 20분 뒤에 막타올로 걷어내면은 코팅이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네요. 어느 부위에 쓰는 건데 이게 지금? 고무나 아니면 플라스틱 이런데. 자, 그리고 네 번째 AMP 앰프 광파이 부스터라고 합니다. 또 라스트 코트 맨 처음 이거 사용하고서 그 위에 레이어로 사용이 가능하고 지속력은 한 달 정도 가고 블랙 아이스. 이게 10만 원짜리. 10만 원이야 이게? 이게 나온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대요, 신제품으로 나온 지. 근데 큐어링 시간이 일주일이에요. 7일. 일주일. 일주일 동안 세차하면 안 되고 비는 24시간 뒤에 맞아도 상관은 없고 먼지도 괜찮고. 얘를 사용을 해주고 앰플을 사용을 해주면 핵추천이랍니다. 핵추천. 이게 되게 미국에서 인기가 되게 좋다고 하네요. 아이언 오프는 철분 제거제고, 그 다음 얘는 물때 제거제로 간다. 물때 제거제. 프로페셔널 물때 제거제. 그리고 클레이미트. 우리나라에 비슷한 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품이라고 해요. 엄청 작업이 쉽나 봐. 한 판당 작업하고 버킷에 헹궈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오늘은
우선은 아이언 쪽은 내 차가 휠이 검정색이라 좀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클레이도 사용하기엔 조금 그럴 것 같고 어떻게 사용을 해볼까? 물때도 사실 없는데 그러면 얘랑 일단 카샴푸하고 얘도 우리가 외부 트림이 없단 말이죠. SUV가 아니어서 얘를 빼고 이렇게 다섯 개를 써볼까? 메인 상품을 쓰고 레이어링을 해보고 물을 뿌려볼게요. 어차피 또 그동안 물을 마시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얘는 우리 구독자분의 차량을 한 대 뽑아서 해볼게요. 유지 관리를 좀 잘하면 1년에서 1년 반까지 간답니다. 오, 오래 가는구나. 대박이야. 자, 우선은 새 차를 진행을 해볼게요. 오케이, 가보자고. 아, 언박싱 오래 걸린다, 이거. 저는 비를 한 3주? 진짜 엄청 맞게 됐어. 엄청나게 맞았어요. 그냥 뭐 셀 수 없이 맞아가지고 차에 발려있던 이제 코팅제들이 거의 수명을 다 했어요. 보면은 본넷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없습니다. 뭐 다 죽었어. 없어. 뭐 전체적으로 봐도 비딩도 다 무너져 있고요. 그냥 이, 아, 트렁크만 봐도 이게 뭐야 이게. 엉망진창이야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지 이게. 그리고 우선은 APC만 폼렌스로 분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선물 받은 카샴푸로 다시 한번 분사를 해볼게요. 폼렌스에 넣어서 분사를 하자고. 떡칠을 한번 해보자. 지금 오염이 심해 지금. 야, 액체 괴물이 나옵니다. 일단 이런 데서 다 묻어요 이렇게. 엄청 끈적하네. 꼭 마치 그 아니다. 뭐 얘기하려고? 아니야. 폼렌스를 떡칠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그래도 많이 넣지 않았나? 양을? 좀 넣었지? 약간 확실히 막 쫀득하게 달라붙는 타입은 아니네요, 이게. 약간 이 정도면 희석비 오버해서 넣었을 것 같기는 한데, 그지? 제 예상은 막 타다다다닥 붙는 거였는데 쫀득한 그런 걸 좀 생각을 했는데 약간 좀 더 카샴푸 쪽에 윤활력이 좀 더 수점이 맞춰져 있나 봐요. 그리고 보니까는 그 녹색깔 그 뭐래 친환경 그 에코 그렇지, 뭐 그런 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향은 막 진동한 정도는 아니네요. 근데 그 약간 그 뭐지? 음료수 그거? 파워에이드. 그래 파워에이드 향이 딱 납니다. 색깔도 파워에이드고요. 주원료 파워에이드? 너 땀 많이 흘린다 오늘. 나 청바지 입고 와가지고. 자, 그러니까 아니야. 유난력은 되게 좋네. 아, 카샴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난력이지. 아니 그것도 사람마다 호불호 갈려. 향이 다 다 달라 진짜. 뭐 그건 그렇지. 향이 좋네요 그래도. 뭐 우리가 화장품을 많이 넣는 것도 있는데 일단 거품 자체에서 그 부드라이드처럼 좀 자체가 좀 미끌미끌거리는 거품 있잖아요. 왜 그 거품 중에서도 이렇게 만졌을 때 이렇게 좀 금방 거품이 없어질 것 같은데 약간 물 같은 거품이라는 거품이 있고 만졌을 때 막 이렇게 좀 뭐야 왜 이렇게 미끄러워하는 거품이 있는데 그 미끄러 거품이에요 이거.
아, 요새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뒷광고. 결벽합니다. 어, 뭐 잠깐 그냥 얘기하면 돼. 세알람이 구매해서 사용한다는 거. 자, 어디부터 갈까? 이쪽 먼저. 이쪽 먼저. 이쪽부터. 네, 저쪽. 아, 내가 처음이야 가지고. 너 처음이야. 이거 보세요. 느낌만 보세요. 이건 아마 화면으로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엄청 좋네요. 잘 흘러내린다. 진짜 좋다. 이건 괜찮다. 폼맨스용으로는 좀 우리나라의 정서에 안 맞아. 아, 약간 불... 됐어. 어, 근데 진짜 오래 버티다. 여기 햇빛 맞은데도 그렇게 굳은 것 같은 느낌은 없어요. 아직까지 살아있어 그냥. 어, 좀 신기하다. 조금만 더 있으면 붙겠다 진짜. 어. 아, 근데 오, 진짜 오래 버티네. 어, 근데 이 정도로 이렇게 굳는 게 늦어지면은 약간 좀 더 구석구석 좀 맘 놓고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헹궈볼게요. 오케이. 자, 본세션을 끝냈고 드라잉을 다 하고 코팅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 하이라이트지 그게. 없다 야, 코팅제가. 드라잉까지 전부 다 해놨고 이제 이 왁스들을 사용을 해볼 건데. 어, 그래서 처음으로는 이 더 라스트 코트라는 이 브랜드 메인. 자체에 있는 이 메인 아이템을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아이템. 일단은 제가 이 촬영 전에 이 더 라스트 코트 본사에 가가지고 한번 요걸 한번 봤어요. 리뷰가 없다 보니까. 근데 일단 그 거기에 남겨지는 리뷰에서 가장 많았던 글들이 쉬운 작업성하고 아하. 광택 이 두 개가 가장 많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그 작업성이 정말 쉬운지. 어씨. 어, 봤어? 아, 봤지. 아이씨, 아이, 내 귀에 앉았어. 그러니까, 아, 난 또 네 귀를 가져간다는 줄 알고 네가 막는 줄 알았어. 이렇게 못 가져가게. 아, 나 심장 떨려. 아. 아니면 저게 널 혹시나 죽여? 어, 뭐였어? 뭐 이만하지 않았어? 아니야. 아, 우리 리겐슬링님이 보여준 거기에는 뭐라 나와 있어? 여기에는 그냥 뭐 그렇게 막 설명은 없더라고. 그냥 일단은 저 이 더 라스트 코트를 사용한 후 그다음에 이 AMP를 사용하면 어, 줘봐. 된다. 그래? 그렇게 안 쓰여 있던데? 아니야, 라스트 터치, 라스트 코트는 그렇게 내용이 짧어. 라스트 코트는 그러네. 6개월 정도. 퀵 디테일러 개념인데 6개월. 6개월. 그러면 만약에 고체액스 바르고 저거 바르고 그다음에 뭐였지? AMP? AMP. 앰프까지 바르면은 엄청난 작업성이 생기나 봐요. 뭐 일단은 간단하게 퀵 디테일러 먼저 해봅시다. 라스트 코트 먼저 발라볼게요. 아. 한번 덕지덕지 뿌려주세요. 덕지덕지. 오랜만에 코팅하는 거라 팍팍. 더 뿌려보자. 그래, 이게 타올이다 먹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번에 더 많이. 좋아요. 아, 쉽게 쉽다. 리뷰에서 작업성이 쉽다고 하더니 사실이었네. 근데 이게 또 슬릭감은 없네요. 슬릭감이 좀 없어. 그러네. 그래서 이 더 라스 코트가 지속기간이 6개월이 되고 어, 약간 신기하다. 이게 될까?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지속
아예 지속사래. 그 제조사? 아 제조사. 아 그렇지. 제조사 말로는 6개월이었고 그 상세 페이지 들어가도 되게 크게 써놨더라고. 어, 유리막 코팅도 아닌데 이게 신기하다. 휘키테일러 개념인데. 그래서 난리 났다고 얘기를 하나 봐. 미국에 진짜 난리 난 제품이래요 이게. 약간 미러링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지? 아, 그 어두운 웬룩이나 이런 거 표현보다는 되게 거울 같아졌거든요. 점점 그 그러니까 펄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펄이 안 보이고 이 도장면에 그냥 아 뭐라 그러지? 리플렉션 효과가 좋은 게 딱 보면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미러링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 그 장기스를 좀 가려준다고 하더라고. 아닐 것 같아. 근데 미러링 효과가 좋으니까 그 장기스가 안 보이게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어,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상세 페이지에는 그렇게 나와 있긴 했었어. 뭐 일단은 나머지를 작업해봅시다. 그래. 한 바퀴 싹 돌려볼게요. 레알 안 난다. 아까 열었을 때도 그러긴 한데 아예 없습니다. 어, 무슨 향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거. 물 아니요? 그런가? 아유 바람이 많이 불었어. 이게 다 날아간다. 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은 끝. 이게 그 잔소리 마크를 좀 가려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확실히 그거 맞아. 그러니까 미러링 효과가 좋아져서 잔소리 마크가 잘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보이긴 보여. 근데 바르기 전이랑 후랑은 조금 다른 느낌은 있어요. 자 우선 트렁크도 솔마크가 좀 많아요. 근데 보세요. 아 근데 잘 올려준다. 자 일단 AMP 앰프 저 제품은 유리에도 유리 코팅으로도 인기가 많대. 유리에 레이어링도 되나 봐요. 저게 인테리어랑 하이그로시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휠에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던데. 햇빛 속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직사광선을 맞아도 된다. 도장면이나 가벼운 물때 정도도 지워지고 워터리스로도 세차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작업성도 엄청 쉽고 레이어링도 좋나 봐요. 그리고 이렇게 지속기간은 1개월 정도 간다고 합니다. 또 시작해봅시다. 타월 바꿉시다 우리. 아 그래 타월을 바꿔야지. 저도 하나 주세요. 주세요. 네. 자 타월을 바꿔서 그냥 또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떡칠을 한번 해봅시다. 떡칠을. 유리에도 해볼까? 어 이건 향이 있다. 잠깐만 스프레이가 좀 하잔데 지금? 아 내 손이 미끄러서 아, 그런가? 조금 일자로 불편하는 게 낫겠다. 그래도 코팅층이 방금 그게 좋긴 좋나 봐. 잘 드러낸다. 아이고. 야 이건 더 쉽다. 이건 더 쉽네요. 잘 뭐랄까 잘 펴발라지는 느낌이랄까? 야 근데 확실히 좀 진짜 이 두 제품 다 되게 쨍한 느낌을 주네요 진짜. 느낌이 물 바르는 느낌이에요. 물 그렇지 않냐? 되게 그냥 날라가. 좀 트리거까지 지금 약간 트리거 분사를 지금 약간 일직선 방향으로 해놨는데 그래서 좀 더 그런가 물 바르는 느낌이 납니다. 이거 잘 좀 해주세요. 잔사를 자꾸 남기고 가세요. 이쪽은 네 거잖아. 아니 넘어오셨잖아 방금. 너가 여기서 해서 이렇게 넘어온 거야. 그래? 그래. 그렇답니다. 저희 AMP 왁스도 저희 작업 마저 끝내고 아마 친수형일 것 같은데 물을 한번 뿌려보도록 할게요. 자 작업을 다 끝내고 와 시간 좀 지나니까 슬릭함이 와 없습니다. 살아나질 않는데? 없다. 우리가 손이 지금 좀 습하고 끈적거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상중하로 따지면은 이건 약간 중 정도? 근데 광도는 진짜 마음에 듭니다. 아, 광도는 인정. 아, 일단은 먼저 물을 한번 뿌려볼게요. 아. 과연 친수겠지? 친수일 것 같아. 잘 보시면은 친수가 맞는데 친수 치고 슈팅력이 굉장히 빠른 편에 있네요. 그러네요. 보통 마프라나 마프라 게 맨 처음에 우리가 라스트 터치하고 그 카락스가 조금 늦게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 깔끔하게 튕기긴 하는데 이거보단 깔끔하게 튕겨요. 근데 얘는 좀 더럽게 남기기는 하는데 나 슈팅이 슈팅 되게 빠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확실히 슈팅 속도는 되게 빠르다. 빠르지? 진짜 조금 효율적일 것 같긴 해요. 진짜 장마철에 아, 이렇게 튕겨내면 진짜 안 남겠는데? 친수형들이 여러분들 써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비 많이 오는 날 주행하고서 어딘가에 다시 비 안 맞는 곳에 딱 세웠을 때 보면은 오! 물이 안 남았네 하거든요. 근데 발시형들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주행을 해도 그치?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 슈팅이라면은 빗물 안 남기겠다. 우선은 시끄러우니까 다시 또 이동을 할게요. 아, 이동 이동. 저희 새알람이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니까 참 이런 인연이 생기고 이런 기회가 또 생겨보네요. 미국에서 또 직접 써보고 그 다음에 또 이걸 추천까지 해서 또 이렇게 선물까지 또 받아보니까 참 기분이 너무 좋네요. 진짜. 언제 우리가 살면서 미국에 있는 누군가 어떤 아는 지인한테 이런 세차용품 선물 받아가지고 우리가 언제 해보겠어. 그치.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선물을 안 해주셨으면은 우리가 이런 브랜드가 이런 약품이 있는 줄도 맞아. 몰랐을 거라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세차용품 브랜드들이 사실 엄청 극소수만 들어와 있대요. 우리가 모르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전 세계에. 그래서 사실 이런 기회들이 더 좀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언젠가는 미국 나가서 해외 나가서 가지고 들어와 보고 싶다 한국으로. 아 제가 욕심 나기는 해. 하여간 뭐 제품은 전체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어요. 우선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작업성이 일단 굉장히 쉽고 누구나 전부 다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광도랑 퍼포먼스요. 아 작업성도 세차에 좀 효율이 좀 좋아지는 뭐랄까 슈팅이 일단 정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최근에 유리막 코팅 영상도 올리고 습식 코팅 영상도 올리면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친수형으로 된 유리막 코팅제나 친수형으로 된 습식 코팅제는 없나요?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런 질문이 많았어. 그렇지. 근데 유리막도 그렇고 습식 코팅제도 그렇고 대부분이 약간 비딩들이 다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거 1년짜리, 1년 반짜리 사용 안 해봤던 거 블랙아이스 그게 왠지 그럴 것 같지 않냐? 약간 기대가 되는데 그게 됐는데. 왠지 친수형으로 하여간 1년짜리니까 느낌이 퍼포먼스가 그렇게 나오면 진짜 좀 신기할 것 같기는 해요. 저번 한번 해봐야겠어요. 친수형인데 1년이 가는 거지. 그리고 괜찮은데? 그 1년 정도 가는 그 방호성이라면 슈팅이나 이 퍼포먼스는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거 딱 한 분 모시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서 저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 이분이다 이분한테 해드려야겠다 하면은 그분한테 바로 이메일을 보낼게요. 그렇게 날짜랑 시간을 맞춰가지고 한번 세차를 같이 하고 구독자가 나오는 컨텐츠를 지금 준비 중인데 그게 아마 1화가 될 것 같네요. 그렇지. 니건슬링님 덕분에 좋은 제품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문득 떠올랐는데 이게 1화가 될 것 같네요. 하여튼 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고 오늘 저희가 이렇게 저희도 몰랐었던 이 용품으로 가지고 한번 세차를 해봤는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을 하면서 좀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과 용품들을 사용해봤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좀 새발의 피인 것 같아요. 우리 해외로 나갈 필요가 있어. 가서 가지고 와야 돼. 아니면 해외 뭐 이렇게 유통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 있으면 어떻게 총판 그 좀 이렇게 한국 촉판 이런 거 좀 우리나라 디테일링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하여간 오늘이
세차를 하면서 처음인 것 같아. 좀 뭐랄까 정말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고 더 열심히 활동을 해야겠구나라고 느낀 날이 오늘 같아. 그렇지 그렇지. 그 편지도 솔직히 보고 솔직히 좀 했거든. 약간 울컥했거든. 약간 엄청 멀리서 온 거잖아 이거. 그렇지. 지구 반대편에서 왔어 지금. 그러니까는 앞으로도 새알람이 더 열심히 활동하고 정말 카메라 대수도 좀 늘리고 뭔가 이 디테일링에 대한 패러다임 그 이 카메라 촬영도 전체적으로 좀 바꾸고 어떤 뭐랄까 그 뭐랄까 용품 회사에 가가지고 소비자의 좀 불만과 뭐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도 좀 반영하는 영상도 좀 찍어보고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으니까. 그렇지 좀 그런 것들 정말 다양한 정말 세차 문화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 이쁘게 봐주십시오. 아, 지금 일단 열심히 하자 우리. 아 그래 그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케미칼을 쓸 때까지 하는 거야. 그래 그러자. 해보자. 아, 해보는 거야. 하여간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는 새알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Joy just moaning in her pain, endless in your son's name. Would it be that you would make me? Would it be that you? That is